이번에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법의학과 관련된 미스터리 소설이고, 이거랑 함께 법의학 관련된 드라마 하나, 그리고 인문학 책 하나, 이렇게 함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책인데요.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껍데기가 없어요. 요거는 나카야마 시치리의 여기.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제 요번에 처음으로 나카야마 시치리의 책을 읽어봤는데요. 제가 책 이제 고를 때마다 자주 눈에 띄던 연쇄살인마 개구리 남자라는 책의 작가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데뷔 이후에 되게 폭발적으로 많이 작품을 출간하고 있고 작업량도 되게 많다고 여기 옴기니의 말에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의 작품을 하나씩 도장 깨기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책은 우라와 대학 병원의 법의학과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괴팍하지만 법의학계의 권위자인 미스자키 교수와 시신을 좋아한다고 거침없이 말하는 미국인 캐시 조 교수 밑으로 합류하게 된 연수의 마코토가 있습니다. 의사라면 당연히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치료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마코토는 이제 시체를 부검하면서 죽은 자 앞에서 의사 윤리를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한편 미스자키 교수는 병력이 있는 시신에 대해서 되게 무리하게 부검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 죽음들 사이에 모종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의학에 추리가 더해지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또 단순 사망으로 추정했지만 막상 부검을 해보니까 다른 진실이 드러나는 그런 각각의 사건이 챕터별로 단편처럼 진행이 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연결고리의 그 굵직한 스토리도 바탕에 깔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검 장면도 꽤나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가지고 되게 실감나게 봤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세 명의 의사 그리고 형사 이 모두들의 그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어가지고 저는 좀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마코토는 사실 그 법의학과의 자원에서 온게 아니어가지고 처음에는 정을 많이 못 붙이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다루는 것보다 산 사람을 치료하는 게좀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첫 부검 때그 실습용 카데바가 아닌 실제 시체를 보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요. 하지만 눈앞에 환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건 죽은 사람이건 설령 그게 원수일지라도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 한다는 미스자키 교수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변해갑니다. 이후에는 부검실에서 이제 보조 역할도 톡톡히 해내면서 기술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법의학은 살아있는 이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조금 더 죽음과 시체, 법의학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런 마코토의 성장기도 이 소설의 큰 재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요, Unnatural이라는 일본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에서는 일본의 되게 유명 배우인 이시하라 사토미가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도 앞선 그 책과 되게 결이 좀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는 Unnatural Death,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풀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소는 부자연사 규명 연구소라는 줄여서 UDI라는 가상의 공간이고요. 법의학자로는 이시하라 사토미가 맡은 미코토라는 법의학자를 중심으로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료 친구인 쇼지 그리고 까칠하지만 실력은 좋은 나카도 그리고 이제 막 새로 들어온 막내 쿠베가 등장합니다. 이 캐릭터들 간의 케미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법의학자로서
갈등하고 이해하면서 어떤 한 인간으로서 좀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드라마는 총 10개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에피당 한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낙하도를 중심으로 한 굵직한 사건도 바탕에 깔린 채 계속 진행됩니다. 부검을 통해서만 알수 있는 그 미묘한 단서들,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성분을 분석하고 막 실험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법의학 그 분야 중에서도 곤충학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 드라마에서도 곤충을 통해서 어떤 실마리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일반인으로서는 절대 알수 없는 그 작고 그 사소한 단서, 그거 하나 놓치지 않고 실험에 실험을 거듭하면서 증명해 나가는 일이나 기발한 발상으로 진실을 찾아가는 모습이 되게 흥미롭고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제가 추리물이나 수사물을 그렇게 많은 작품들을 접해본 게 아니어가지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수사를 할때 법의학자에게 도움을 받는 장면을 많이 봤어도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걸 이끌어 나가는 거는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좀더 재미있고 매력적으로 느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주인공 미코토가 되게 주체적으로 이 극을 이끌어 나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되게 매력적이었고, 연출도 뭔가 좀 깔끔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드 특유의 그런 오글거리는 그런 연출이 조금 덜 했다고 해야 되나? 네, 좀 깔끔하게 느꼈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자문을 맡아서 유명해진 유성호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그 서울대 의과대 법의학과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아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법의학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유 교수님의 수업은 거의 뭐 피켓팅을 방불케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은 그런 유 교수님의 교양 강의를 바탕으로 한 책입니다. 법의학자로서 되게 많은 죽음을 마주하고, 대체 진짜 죽음이란 무엇인가? 잘 죽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앞선 두 작품처럼 이렇게 법의학자의 경험이나 어떤 사건 사고를 언급하기보다는 자칭 죽어야 만날 수 있는 남자인 법의학자가 그 수많은 죽음들 앞에서 느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막 회피하고 굳이 언급하지 않고. 근데 이 책은 죽음을 공부하라고 바라고 있어요. 죽음을 대비하고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면서 말이죠. 저자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죽음은 어떤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죽음이라는 결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삶이 곧 죽음에 도달하는 과정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웰다잉은 곧 웰빙이 아닐까요? 죽음 앞에 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지금 내가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내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책 제목이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니까 뭔가 좀더 현장감 있는 부검이나 어떤 그런 실제 사례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죽음학에 가까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마음 깊숙이 남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누구나 마주하게 될 죽음을 조금이라도 일찍 좀 이렇게 건강하게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계속 곱씹어서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법의학과 관련된 세 가지 작품을 소개해 봤는데요. 이세 작품 모두 법의학과의 어떤 현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법의학자의 수가 많지 않고, 그리고 새로 유입된 학생들도 많지 않아서 좀 사정이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런 책과 드라마를 통해서 법의학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좀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법의학의 어떤 중요성이 조금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